평소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이 동작들을 꼭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배우는 동작들은 근력도 향상시켜주고 집중력도 향상시켜주는 동작들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반달 자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반달 자세를 시작할 때 일어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시작해 볼게요. 자, 매트에 바르게 서주신 상태에서 양손 바닥을 짚어놓고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대로 오른손도 같이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지금 이 자세가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면 계속 부들부들 떨리고 넘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 밑에 블럭을 하나 짚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오른손을 손금을 살짝 짚었다가 뗐다 해주시면서 중심을 잡고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골반을 열어주시고요. 몸통 옆면을 보여주고 오른손을 뻗어냅니다. 어깨를 활짝 열어주세요. 자, 이 자세를 하시면 우리 다리 쪽에 있는 근력이 굉장히 강화됨과 동시에 그리고 한쪽 다리, 한쪽 손으로 버티는 고난이도의 동작이기 때문에 머리에 잡생각이 비워지고요.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요. 이 상태에서 호흡까지 잡으려고 하시면 정말 나한테밖에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거예요. 어깨 더 열어줍니다. 호흡 마시고 호흡 내쉬고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내주시고요. 그대로 오른 다리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 주십니다. 분명히 땀이 나셨을 거예요. 이번엔 반대쪽. 무릎 모아주시고요. 다리 짚어주고 우리 왼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자, 골반을 열어주시면서 왼손도 쭉 뻗어내주실게요. 자, 블럭 짚으셔도 괜찮고요. 밑에 있는 무릎 구부리셔도 괜찮고 손 짚고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어깨 더 열어주고 밑에 있는 손이 매트를 더 깊게 밀어내줍니다. 5초 더 유지해 주실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손 바닥을 짚고 골반 닫아주시면서 떨어뜨리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 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반달 자세였습니다.